권력에 있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가 주도해 수백억 원을 모은 K스포츠 재단이 어떻게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롯데그룹이 낸 70억 원을 돌려줬는지 궁금해집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당시 검찰 수사 정보를 훤히 들여다본 사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족수석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검사와 수사관 250여 명을 동원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원 자택까지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첫 압수수색 하루 전인 6월 9일,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던 출연금 70억 원을 갑자기 돌려줍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후원금 반환 공문을 받은 6월 7일은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미리 듣고 황급히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됩니다. 당시 대기업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